전국에 계신 흑수저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흑수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간 흑수저 해리스입니다. 오늘 주제는 흑수저 돈 아끼기 전략 2, 교통비 줄이기입니다. 흑수저분들 오늘도 출퇴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까? 이거 몇년 하셨고 앞으로 몇 년을 더 하실 겁니까? 이렇게 출퇴근해봤자 인생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단조로운 인생은 지속됩니다. 이렇게 단조롭게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성공할 방법을 찾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못된 방법에서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인생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시거나 뛰어서 출퇴근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밴쿠버에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회사까지 20km나 되는 거리를 다녔습니다. 코퀴틀람이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밴쿠버 다운타운까지 아침에 20km, 저녁에 20km, 총 40km를 매일매일 날씨가 좋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영어 오디오북을 들어가며 영어 공부도 동시에 했습니다. 매우 힘든 출퇴근 시간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지구력을 기르고 체력도 키우고 돈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하니 체력이 좋아져서 나중에 는 하루에 200km를 자전거로 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아마추어 자전거 경주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하면서 대중교통비를 600만 원이나 절약했고 자전거로 200km나 되는 거리를 하루에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했으며 많은 영어 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통비를 줄이기가 주제인데 제가 단지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흑수저의 재산인 체력을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정신을 더 날카롭게 단련시킬 수 있으며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진 체력과 정신과 영어 실력은 장기적으로 더 좋은 기회와 더 많은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안 마십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안 마십니까? 미세먼지가 더 많은 곳에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곳이 오히려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8km 이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다를까요? 다 비슷합니다. 자전거 탈 때도 마스크 쓰고 타면 괜찮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느긋하게 가면서 밖에 보이는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닌 사람은 아주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하다. 이런 날씨에 비 쫄딱 맞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흑수저의 굴레에 벗어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무엇이든 해보자 하면서 비스무리하며 사람들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달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편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아봤자 흑수저의 인생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너희들처럼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강해지기로 했다.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척 재미있고 흥분된다는 것을. 흑수저의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어렵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 용기 내어서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남들이 어렵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통해 자신감이 생겼고 어떤 것들은 스릴 넘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 쫄딱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장애물 하나씩 극복해가며 오늘 하루 이루어야 할 과제들을 달성해야 흑수저의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심지어 더러워 보이는 것들을 해가면서 본인만의 성공법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처럼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타봤자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해보신 사람들만 아십니다. 여러분 운동 1년 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변합니다.
식스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합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해봤자 뭐가 될까 하는 생각, 힘들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자전거 딱 1년만 타보세요. 강인한 육체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봤자 얻는 건 없습니다. 편할 뿐입니다. 평생 편함을 추구하면서 흙수저 인생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교통비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네요. 전국에 계신 흙수저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흙수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